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들은 복수가 주어입니다. 자, who, 복수, 복수동사. 종속절에도 복수, 복수, 복수동사 have 써야 돼요. 자, 많은 부모들인데 have experienced, 경험해왔던, 계속적 요법이죠. 자, 개인적인 어려움. 자,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부모들은, 자, desire도 복수, 본동사도 복수동사, 종속절도 복수동사입니다. 자, 하면 desire는 바란다. 자, 바라는데 더 나은 삶을 for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희들은 힘들지 말아야지. 이게 망한다는 거죠. 자, to want. 자, 이게 주어예요. 투부정사에 안 쓰던 게 간만에 나왔죠. 자, 투부정사의 주어로 쓰인 명사정용법. 자, 원하는 것은, 자, 은느니까. 자, to CPR부터가 앞에 나오는 want 주어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입니다. 자, 어떤 원하는 거냐면 spare A from B 구조로 썼어요. 자, spare A from B는 여기서는 여분으로 두다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덜어주다. 아, 덜어주는데 어떻게 덜어주냐면, 아, A가 좀 잘 안 쓰는 건데 맞죠? A가 B 하는 것. 어, 망했다. B 하는 것을 덜어주다, 아껴주다 이런 뜻이에요. 덜어주는데 하면 A가 여기서는 아이들이. From 전치사에 또 명사 쓴 거죠. 자, 명사 써서 또 have to 뒤에 go through 썼어요. 동사 원형으로. 그러면은 go through는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경험하다 했다. 아, 적어야 되겠다. 경험. 자, 뭐를 unpleasant는 불쾌한 경험들을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원하는 것은 뭐를? 아이들이 having to go through, 겪어야만 하는 것을, 뭐를? 불쾌한 경험을 겪어야 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은, 안 하게 해주는 것은, 이까지가 투부정사의 형용사법으로 쓰인 겁니다. 복잡하게 썼죠.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want가 주어고 본동사는 is예요. 자, is noble, 고귀한 고기. 와, 고기 맛있겠다. 자, 고귀한. aim은 목표이고. 자, 그리고 it 전체 묶여요. 이 fact로 잡습니다. 자, fact로 잡아갖고 아이들이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것은, 자, naturally가 부사고요. 자연스레, 자, 뒤에 stem 동사 수식해주죠. stem은 줄기니까 뻗어나온다. 자, 뻗어나오는데 동사. 자, from love, 사랑과 concern, 우려로부터 for 누구를 위한?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들이 힘들어 봤으니까 얘들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고귀한 목표긴 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What these parents don't realize 까지 전체가 또 주어로 쓴 절이 주어가 됐죠. 절이가 주어일 때 우리는 단수 취급합니다. However은 삽입절이고요. 자, 그 다음 문법적으로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 여기 the thing which의 뜻을 가지죠. 그럼 해석상 얘는 무엇 아니고 무언가 이러한 부모들이 don't realize 깨닫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is, 대동격 썼죠. 그러나, 삽입절. 자, while in the short term. 자, 하면 동안이죠. in the short term. 짧은 기간. 자,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기간이 더 적겠죠. 어감이. 짧은 기간 동안. 자, they may making. they는 여기서는 부모. 가 아마도 may be making 조동사 플러스 진행형입니다. 만드는 중일 것이다. The lives, 삶인데 of their children, 어떤 삶? 아이들의 삶을. 자, more pleasant, 더 기쁘게. 자, 문제는 짧은 시간은 기쁘게 해요. 자, 그 다음 in the,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in the long term, 자,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자, they도 여기서 누구냐면은 부모는 아마도 may be, 또 똑같이 썼죠. may 아마도 be, ing 진행형. 자, prevent 또 A from B 썼습니다. 이렇게. 자, 아마도 막는 중일 것이다. 그들의 아이들을 from 전치사 뒤에 명사 acquiring. 얻다. 자, 무언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겠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지시대명사 문제가 내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 아이하고 부모하고 줄 꺼놓고 vs 이렇게 지시대명사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해석을 꼭 그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부모는 아이는 짝딱 정확하게 해석하면 안 틀립니다. 자, 귀찮지만 우리는 항상 정확하고 빠르게. 자, 그 다음 이렇게 쇼 가서 끝내버려야 되겠네요, 부문을. 자, 아까 전에 얻는데 뭐냐면 self-confidence, 자부심. 자, 그 다음 정신적인 강함. 자, 강함으로 갈게요, 명사 형태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개인의 interpersonal 하면은 상호 개인 간의 뭐 총교회인 간의, 우와 천재다 얘. 상호 간의, 우와 신기하네요, 기술들을. 상호 간의 기술이란 말은 지금 뭐 의사소통의 기술 정도로 말하겠죠. 자, 그 다음 사멜 스마일즈, 다 동격으로 썼죠. 일단 주어고요, 대문자. 자, 동격에 19th century 19세기의 영국의 author 작가 였던 이 사뮤엘은, 자, 로트 썼어요. 자, 이게 좀 골 때리는 질문인데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기 핵심. 자, it is doubtful, 의심. 이것은 의심이 가. 자, whether 인지 아닌지겠죠. whether 어디까지 썼는지 모르겠네. 일단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인지 아닌지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심이 가는데 뭐인지. any heavier curse could be, 자, 더 심한 저주. 자, 심한 저주가, 자, could be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자, 하면은 존재할 수가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forced는 여기서는 넓게 저주 넣어야 돼요. 실제 주어가 누구였어요, 우리? any heavier curse가 주어였죠. 이 심한 저주가 forced, 강요되어지는데 on 누구에게? 사람에게 강요되다. 자, 하면 사람에게 강요되어진 저주보다 이게 이거보다 심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 자, then 뭐보다 부정어 최상급이죠. The complete gratification 하면은 완벽한 만족보다. 자, of all his wishes, 모든 그의 소망에 대한. 자, without efforts 하면 without 없이죠, 명사. 노력 없이 on his part, 그의 부분에, 뭐 himself 정도로 바꿔도 여기서는 어감상 똑같아요, 그 스스로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여기서는 또 한 번 주어를 넣어야 되는데 저주 넣어야 돼요. 이 저주가 living 하면서, 이 저주의 성질이니까 능동의 뜻이죠. 남겨놓으면서 nothing,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면서의 뜻이 되죠. 자, for his hopes, 그의 희망들. 자, desire, 바람. 그 다음 struggle, 곤경. 자, 곤경들을 남겨놓지도 않으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 스스로 노력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희망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곤경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이런 완벽한 만족을 주는, 강요되어지는 심한 저주가 이거보다 심한 게 있을까? 결국에 식물인간 된다는 느낌이죠, 여기서는. 다 지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다 만족되니까. 이건 가축이죠, 사육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할 때 아까 전에 실제 주어였던, 자, heavier curse로 시작해서 이 curse는 첫 번째는 강요되어지다의 과거분사.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 저주가 남겨놓다는데 이렇게 옵션을 남겨놓지 않는다의 또 분사구조의 능동. 그래서 요 중간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쉽게 갈 수 있는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희한하게 꼬여있는 문장을 만약에, 아, 이번 중간고사 때 교장 선생님이, 야, 너희들 영어 요번에 내신 평균 시험 60점 넘으면은 알아서 해, 뭐 요런 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런 최후의 옵션 문장이 아닌가, 요런 문제로 평균 맞추기 위해서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어렵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낚이지 말고 화이팅. 자, for healthy development, 그럼 더 건강한 개발 혹은 발전을 위하여. The child, 아이들은, 자,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deal with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deal with 수고로 다루다. 다룰 필요가 있다. 다룰 필요가 있는데 몇몇의 실패들을. 자, struggle, 뭐 힘든 상황을. 자, through 통해서죠. Some seem difficult period, some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자, 그리고 자, 실제 주어는 여기서는 또 다시 need to 써야 되겠네요. 자, we children need to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experience, 그래서 동사 원형에 1번, 동사 원형에 2번, 이렇게 또 어법.
자, 병렬 구조 IL 동사 원형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할 다룰 필요가 있다. 얘도 경험 아니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몇몇의 고통스러운 자, emotions 감정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자, 요래서 본문은 다 한번 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갔어. 자, 답은 자, necessity 명사형 되죠? 필요죠. of parents 부모의 필요인데 of let their child죠. child experience. 자, children은 애들인데 원래야. 맞죠? 애들이 꼭한 명은 아니니까.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어려움들을. 애들이 딱 어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못 보게 하면 안 되고 좀 아, 같이 보자.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주제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스스로 고통과 경험을 하게 좀 놔둬라.